이번에는 제수꽃에 관해서. 제수꽃. 제수를 받기 위해서 이제 굴절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런 건 있어요. 보면 굳이는 없지만 운이 들어왔을 때 뒤집간 호사다마라고 하잖아요. 운이 오려고 하면 비운이 먼저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비운을 닥치면 운이 온지를 몰라. 그래서 운을 미리 받는 거야 보면. 운기를 땡긴단 말이야. 나쁜 기운을 먼저 비춰놔야, 밀어놔야지 운기가 온다. 그리고 또 제일 큰 게 우리가 성주 받으라고 하잖아. 성주 운 받으라고. 그거는 받아야지 좋은 것 같아. 근데 운기가 있을 때 받아놔야지 그 운이, 그렇잖아. 3년 운이 가고 5년 운이 가는데 그 운기를 안 받으면 3년에 뒤집힐 수가 있어. 사람이 딱 두 가지 분류야. 운맞이 꽃을 한 사람은 평생 그 운을 맞아들인단 말이야. 근데 막는 꽃을 한 사람은 평생 막더라고 보면. 그러니까 뭔가 일을 닥쳐놓고 그걸 막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그래. 미리 운을 땡겨서 운을 받아라. 받아놓고 나쁜 거는 밀어놓고 그래야지 좋지 보면. 그렇다고 뭐 맨날 운 맞고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보면. 운이 들어와야 보통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작은 운은 보통 3년에 한 번씩. 대운은 뭐 10년에 한 번씩 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운을 잘 받아놓으면 좋지. 응. 맨날 근데 보면은 운도 없는데 운 왔다고 운 맞이하라고 하고 뭐 올해 대박 난다고 무슨 대박 무슨 근데 쪽박차 그럼 많이 봤어 나 봤어